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최초로 속옷 타올을 할 거예요. 와, 제가 원래는 뽕 있는 걸 진짜 즐겨 입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패치만 하거나 아니면 스포티한 걸 즐겨 입었더니 이젠 와이어 있는 걸 진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와이어 제품 중에 괜찮은 게 없나 하고 찾아보던 중에 이 휠라 마이버블이라는 제품을 찾게 되었어요. 편한 속옷과 취미의 만남이라니, 나를 아끼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 협업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럼 먼저 제가 휠라 속옷 리뷰를 끝낸 다음에 이 마이버블 키트도 한번 해볼 거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리뷰 시작해볼까요? 우선 휠라 마이버블의 컬러는 총 3가지고요, 보시는 거와 같이 3가지 모두 리뷰해볼 거예요. 저는 우선 이게 다양한 컬러가 있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기능성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컬러별로 하나씩 보기 전에 전체적인 디테일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전체적인 설명은 이 레드 컬러로 할게요. 첫 번째는 노와이어라는 거. 솔직히 여름에는 더 헬이지만 평소에도 와이어가 있으면 좀 갑갑하고 빨리 벗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와이어라서 진짜 편한데 딱 밑에 부분이 잘 지탱해주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집 도착하자마자 막 풀러서 이렇게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이 안쪽 부분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솔직히 사이즈가 어떻든 좀 볼륨이 업돼 보이면 옷핏도 사니까 기분도 업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노와이어면서 이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볼륨을 업시켜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근데 솔직히 노와이어 제품들은 볼륨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좀 예쁘게 보이게 해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더 추가적인 볼륨이나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패드를 좀 추가를 하셔야겠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재가 진짜 좋아요. 휠라가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언더웨어라서 그런지 진짜 땀의 흡수가 잘 되고 건조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속옷 중에서 가장 쾌적하게 입을 수 있던 그런 속옷입니다. 마침 제가 속옷을 싹 사야 됐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신상을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팬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것 또한 흡판 속건 기능이 있는 리니어 로그아웃 밴드로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또 이런 언더웨어 밴드가 보이게 입는 게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살짝 보이게 매치하면 아주 섹시하고 힙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부분이 휠라만의 헤리티지 감성이 들어가가지고 속옷도 더욱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 제가 이거 데일리로 정말 잘 입고 다니는데요. 이게 소재도 너무 좋아서 착용감도 좋고 그리고 에어로컬 소재이기 때문에 쾌적함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팬티가 두 가지 스타일로 있거든요. 여성용 브리프와 드리즈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남성용 드로즈도 함께 출시한다고 하니까 커플로 입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디테일들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컬러별로 보면서 착용샷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는 솔직히 강렬하게 느끼고 싶은 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브라를 먼저 보시면 끈 보세요. 끈이 반반 다르죠? 이게 앞부분은 네이비에 휠라가 프린팅 되어 있고 뒷부분은 그냥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거를 아예 없애줍니다.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휠라 로고도 딱 박혀 있고요. 레드가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는 컬러예요. 막 빨간 내복 이런 느낌? 근데 이건 전혀 촌스러운 느낌이 없고 딱 스포티하면서도 힙한 느낌? 이 반쪽 끈과 이 밴드가 다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제가 시스루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컬러가 들어간 언더웨어도 자주 안에 입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매치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대부분의 분들은 시스루 안에는 그냥 블랙 컬러만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분상 좀 발랄하고 정열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런 날 입기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레드 컬러랑 데님 매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데님과 함께 입어봤어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입진 않겠지만 그냥 느낌 보시라고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다음은 요거 한번 리뷰해볼게요. 요거는 나머지 두 가지 컬러와 다르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블랙 컬러의 단조로움을 없애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고가
그냥 일반 휠라 로고처럼 색깔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라인만 따진 레터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유니크함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시스루 안에 받쳐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블랙이나 스킨톤이 정말 데일리로 입기 좋잖아요. 이것도 뭐 데일리로 입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끈에 로고가 없어요. 이건 여기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대신 끈은 그냥 블랙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옷포실도 안에 입어도 되고 진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티도 밴드가 없는 일반적인 디자인은 데일리하게 입기 참 좋죠. 이거는 섹시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오버사이즈 와이셔츠와 함께 매치해봤는데요. 사실 정말 노멀하고 밋밋할 수도 있는데 이 속옷 자체가 프린팅이 되어 있고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심하지도 않죠. 다음은 이거예요. 솔직히 이거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청록색 도는 게 너무 예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딱 보면 흔하지 않으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이런 힙한 밴딩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것도 끈이 반반 달라요. 앞부분은 로고고요. 뒷부분은 그냥 이 브라 컬러죠. 요거는 좀 블랙이나 스킨톤을 입기엔 지루하고 레드를 입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는 날 그때 딱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디자인 자체는 이 청록색이랑 레드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서 스타일링에 좀 더 신경을 써봤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아이템인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 함께 매치해봤어요. 그리고 아래는 요즘 핫한 호피 패턴의 바지를 입어줬고요. 속옷 스타일링인데도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스타일링이 정말 예쁘게 마음을 들게 됐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컬러별로도 다 보여드리고 제 착용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휠라 자사몰에서 마이버블 포함 3만원 이상 구매하는 분들께 드리는 그 패키지 한번 만들어볼까요? 짜잔! 이거는 선착순 400명만 드린다고 하니까 갖고 싶은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이 투명 비누를 모두 자르래요. 그리고 요거는 두 조각만 자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칼질을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아마 이렇게 썰어가지고 녹이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떡 써는 기분이다. 그럼 이렇게 자른 두 가지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피부에 좋은 색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글리세린을 섞어서 액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섞었습니다. 이제 60도가 됐으면 이 두 개를 섞으래요. 이렇게 섞을 거면 한꺼번에 녹이지 왜 녹여서 섞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페퍼민트 향을 이제 다 넣으라고 합니다. 글리세린 3분의 1을 넣으라고 해요. 3분의 1 이만큼이니까 잘 넣을 수 있으려나? 오, 향이 좋아졌어. 원래 무향이었거든요? 오, 페퍼민트 진짜. 그 다음에 이 작은 종이컵에 3등분해서 나누래요. 오, 어느 정도 맞았어요. 얼추 3등분 완성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에 한 방울씩 이 색소 같은 거 떨어뜨려가면서 원하는 색을 만들으래요. 이 세 가지는 완전히 굳혀야 되는데요. 바탕 비누도 아까랑 똑같이 잘게 썰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녹이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또 이렇게 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60도 이하로 되었으면 이 개어준 오트밀을 넣으면 된다고 해요. 컬러는 진짜 티도 안 나고 그냥 성분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 아, 이 라벤더 향을 깜빡할 뻔했네요. 이것도 다 넣어줍니다. 어, 향 진짜 좋아요. 아까 이렇게 3등분해서 컬러를 만들어 놓은 게 다 굳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래요. 제가 이걸 잘 자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동그라미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자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밑통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동그라미 괜찮지 않나요? 파란색은 어떤 걸 해볼까? 직사각형? 마음만은 조각까지만 생각보다 잘 잘리진 않아요. 블랙 컬러는 중간중간 넣는 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동영상에서는 삼각형으로 자르셨던데 저도 삼각형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쬐끄맣게 자르는 거니까. 오, 삼각형 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누 틀에 비누를 부어볼 차례예요. 그리고 이 에탄올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래요. 기포가 있는 곳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을 때도 이게 잠기도록 뿌려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분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굳기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여러분 드디어 비누가 이렇게 굳었어요. 이제 이거를 빼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양으로 굳었을지. 짜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쁘죠? 이제 이게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른 조각 중에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옆부분에도 컬러가 보이고 이렇게 이 뒷부분에도 컬러가 보이고 여기는 또 다른 모양으로 보이죠? 이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조각들은 제가 조각 분배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내면이 다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만의 수제 천연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와! 솔직히 제가 좀 곰손이라서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을 했지만 동영상강의도 같이 제공이 되니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진짜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비누 속에 들어간 컬러가 휠라 마이버블 컬러와 비슷한 거 있죠? 이렇게 제가 이번에 겟한 신상 소고각 같은 컬러의 비누까지 만들어봤어요. 확실히 천연 비누가 피부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이 향 지금까지 나거든요. 이 은은한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평소에 세안비누를 천연비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다 구매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봤는데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누를 예쁘게 만든 후에는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도 한다고 해요. 다 만들어진 버블타임 키트를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이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50명에게 휠라 슬리퍼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대박 이벤트예요. 휠라가 워낙 옷이나 신발도 잘 만들다 보니까 슬리퍼도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이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응모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 채널 최초로 속옷 리뷰도 하고 패키지 비누 만들기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언더웨어를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은 거를 입고 다니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불편한 걸 입으면 진짜 빨리 벗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더웨어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괜찮은 휠라 신상 속옷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저의 리뷰가 여러분들이 속옷 쇼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